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흥 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 수산물을 20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돌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 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행정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조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
국민안내양TV 김정현입니다. 저희 전라남도와 국민안내양TV가요, 손잡고 지금 남도장터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뭐 남도장터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먹거리를 손쉽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SNS로 사실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생산자분들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는지를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것은요, 짜자자잔!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광양하면 뭐 워낙 일조량이 풍부하고요,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먹거리가 싱싱하고 달고 진짜 아이고 옆에서 누가 먹으면 뺏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우리의 먹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불고기 테마파크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불고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남도장터 특히 광양의 좋은 먹거리를 소개해 주실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의 짜자잔 서동순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머리가 섰네요. 아, 예. 약간 좀 이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그냥 최고의 방송인으로 등극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자, 그리고 이분도 진짜 요즘에 아주 이 몸매 관리로 날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전설의 오빠. 띠디디디디디. 7대기로, 네, 활동을 하셨던 손 영춘 오빠, 어디 계세요? 왜 그래요? 나이가 좀 아니, 네, 꽃중년이시잖아요. 아, 말은 그러는데, 네. 아이, 그 말이 그렇지, 뭐, 이게 꽃중년이 됩니까? 말중년! 말중년! 근데 오빠는 원래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시잖아요. 맞죠? 야, 잘하시네. 근데 어떻게 광양에? 야, 아니, 내가 사실은, 네, 여기에 감독님이 광양 고흥 쪽으로 가자고 할 때,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그럼. 내가 오늘 정말 광양, 네, 전남도, 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이 몸을 바치려고. 이야. 오늘 맞습니다. 진짜 숙성된 개미진 전라도의 맛이 뭔지를 우리 손영춘 오빠께서, 네,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네, 뭐 광양하면 뭐 매화꽃에 섬진강에 아주 그냥 말만 들어도 건강해질 정도로 좋은, 네네,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양 어떤 곳인가요? 네, 광양은, 네, 먼저 연상되는 것은 광양 제철소를 떠올 거예요. 그러나 광양은, 네, 섬진강의 맑은 물과 맑은 물, 그러니까 비옥한 태적중 토지에는 미네랄이, 네, 풍부하고 거기에서 생산 농산물은 맛과, 네, 향과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 우리 먹거리 중 전라도 광양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금강산도 식구에 먹어야 양반이잖아요. 그럼. 먹거리가 첫손에 딱 뽑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가장 건강하고 영양가 가득한 먹거리가 천국인 광양에 왔습니다. 광양에 뭐가 먹을 게 없다? 자, 근데 이게 뭔지 제가 조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세요. 광양하면 백운산 고사리. 고사리. 광양하면 돌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자, 그 옆에 새삭삼 그냥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포로 딱 돼서 한 포를 딱 쪄 먹으면 휴대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운이 불끈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매, 실매실 그냥 먹어도 좋고, 야, 사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장 안에도 매실이 그냥 달달하게 들어가 있어서 장맛
음식 맛을 살려주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게 한과 그리고 섬진강 제철포트에서 레드티베까지 있는데 이것들이 왜 좋으냐 하면 그건 나도 모르죠.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예,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쉬었어요. 드시고 내시고. 이거를 직접 사랑과 정성으로 농사지원분들이 함께 하셨다면서. 그렇습니다. 벌써 심장, 저기 옆에서 심장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려. 아, 심장 떨리는 소리.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만큼은 음식을 아하. 만들 때만큼은 정성 가득했겠죠. 직접 만나서 왜 맛있고 건강한지 지금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광양 청매실 농원 영농조합에서 나오신 홍상리 청매실 고유석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전혀 떨지 않습니다. 들고 카메라 보시고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은 단 30초. 이게 길다면 길어요. 더줘. 더줘요? 한 시간 정도 무조건. 한 시간 하는 거 봐가지고. 그래요. 스타트. 네, 반갑습니다. 네, 고장 광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항아리 속에서 익어가는 매실을 여러분께 자랑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매실 농축에 자 매실 사탕. 야. 이제 한번 먹어봐. 예. 이민아, 이민아. 그리고 이거 매실에 매실차 오늘 뱉어지는 거 아니야? 매실차 뱉어져볼 건데. 뱉어질 건데. 이거 먹을 건데 너가 알아서 먹어. 반갑습니다. 하여튼 꽃피는 3월에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더줘 더줘. 사탕하고 이거 주는 순간 내가 시간 3초 더 줬네. 오늘은 몸으로 표현하는 게 없나 기정아? 우리 매실이 최고다. 시시 아, 몸으로 말해요. 시작. 띠리리리리. 언니는 국민 안내양이 아니라 농민 안내양이고 광양 안내양이야. 광양 안내양. 와. 칭을 받았습니다. 야, 자 이번에는요. 아 또 어떤 우리 광양 먹거리가 있을지. 삼무르지 새싹삼, 새싹인삼차로 소개해 주실 황재익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뒤에 있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새싹삼 들고 광양의 삼 홍보 30초 갑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새싹인삼의 기준 광양 새싹삼입니다. 아시다시피 새싹삼은 이까지 다 먹는 새싹삼인데요.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면역력 정말로 짱인 새싹삼 많이 드시고 우리 국민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양 새싹삼 많이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았어 아직 시간이요. 그리고 새싹삼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내에선 처음으로 다양하게 가공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끝! 선생님께서 계속 이러고 계시네요. 이것이 새싹인삼하고 네. 광양의 특산물인 매실하고 적정한 비율로 맞춰서 정말 맛있어요. 장현씨. 장현씨. 네. 나 둘이 잘 닦아줘. 내가 가지고 이거 할라요? 네? 이거 할라. 드셔보세요. 이야 이게. 아이 우리 오빠 이 마구 먹으니까 부러우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보니까 새싹삼의 변신은 무죄네요. 그런데 한 가지로 다섯 가지 이게 광고품이 나오네요. 좋아요. 자 세 번째는요 농업회사 법인 해누리에서 만든 섬진강 매화로 제첩국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음 약해지지 마! 네, 예? 마음 약해지네! 뭘 마음 약해? 31초, 2초 해요. 아, 네. 자, 이거 들고, 환한 미소로 앞에 카메라 보고 떨지 말고, 자, 내 눈을 바라봐. 넌 편안해질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제첩을 사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다가 카메라 뚫어지게 보면서, 남도 장사를 사랑해주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제첩을 소개하는 겁니다. 준비, 스타트! 안녕하세요. 농업회사 법인 해누리 대표 하지연입니다. 저희는 섬진강에서 직접 잡아 가공한 제첩국이 있고요. 또한 레드비트 티백차가 있고요. 또 요즘 감기에 좋은 다양한 한방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누리 제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시간 남았어요. 시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직접 전통 방식으로 가공해서 정말 숙취해서 최고이고요. 술 한잔 드신 날 아침 저절로 채소국이 생각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으로 표현 할 게 없어요. 아 이거 직접 먹어봐야 한다 이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아, 사실 대첩구. 네네. 야 이거 술 먹어 다음 날 속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거 뭐 속이 확 풀린다. 이걸 몸으로 헷 둘 셋 넷. 아자 아자. 자 이번에는요 토방 강정 3종 세트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욱 대표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하나미트 대표님, 아 직접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 역시. 가만. 네.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뭐 달라요? 예, 아니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예, 그 포장 단위가 좀 틀려요. 아, 좀더 큰 걸로, 큰 사이즈로. 그렇죠. 방송에 보이는 게 다거든요. 그럼. 자 앞에서 보시고 화남미소 함께 자 큰 거 갖고 나오셔도 시간은 30초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에 있는 토방원과 토방 수제한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욱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요,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매실을, 그 조청에 발효시킨 매실을 그 조청으로 과자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과자고요. 아, 일단은 소화도 잘 돼요. 저녁 늦게 드시고 주무셔도 다음날 속쓰림이 없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나요? 다이어트요? 아무래도 설탕이 좀 더 덜 들어갔으니까. 덜 들어갔으니까! 네. 덜 들어갔으니까 그만! 아,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아, 설탕이? 설탕이 안 들어가 어떻게 네. 단맛을 내요? 초촉이 단맛 있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건강한 맛. 그렇죠. 야. 그리고 또 그 매실을 설탕에 그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초촉을 해서 항아리에 이렇게 발효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매실이 초촉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발효되면 될수록 달아져요. 드셔보시고 그 아토피가 있던 그 아이 엄마인데 너무 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단과자를 못 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어머, 마음이! 네. 근데 저희 과자를 딱 먹었는데 아토피가 없대요. 오! 맛있게 먹으면서.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 한과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역전농원 백운산 참돌배 플러스 차를 소개해 주실 이정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발랄. 어우, 세상에나. 아니. 아, 가만 보니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백운산 참 돌배예요. 돌배 참 돌배. 네. 색깔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 아, 스타트! 안녕하세요. 역전의 돌배, 역전농원 이정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돌배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돌배 굉장히 생소하시죠? 아, 어디서 들어봤지? 이 돌배는 예로부터 약으로 먹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기침, 감기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다려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푹 달여서 먹으려면 이 과일이 나는 그 계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그만! 사계절 내내 그만! 사계절 내내 그만! 그만! 야 구간 반복 들어갔네요. 네, 구간 반복. 뭐 걸렸나 봐. 자, 다시 플레이하면 어떻게 잡아? 네네에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 이거 네네. 이게 CD가 튀었어. 네네 시작. 네네 시작. 네네. 다시 플레이. 사계절 네. 아, 밀봉 됐어. 분유처럼. 따. 따가지고 이거 하나씩 이게 따뜻한 물에 쏙 넣어가지고 찬 물에 가지고 이게. 알아. 어머 오빠. 아, 기다려. 기다려. 예. 있어. 갖고 올게. 오. 플레이. 우려진 게 바로 요거. 마셔봐. 오, 향기가. 가만히. 요거 CF처럼 먹어야 돼. 안성기처럼. 기정씨. 기정씨. 간성기다, 간성기. 그러면 7등이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의 그냥 한 획을 그은 우리 7등이 선배님 앞에서 제가 7등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뜨거워. 야, 왜냐면 이게 뜨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그냥 따뜻해지면서 뭔가 몸속에 좋은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미세먼지 많고 요즘에 춥잖아요. 불배차 한잔 하세요. 하세요. 일시정지 아니요? 놓고 가, 놓고 가, 놓고 가. 요걸 총평으로 특별히 게스트가 계시다며 특별히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남도 광양의 우리 농산물 먹거리가 왜 건강하고 맛있는지 말씀해 주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좋아 좋아 좋아. 그분이 누구냐? 내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이었어. 농산물 마케팅과 우리 김재원 마케팅 전략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팀 직접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광양은 대군산에서 난 참수 가지고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특화 거리가 있습니다. 아, 광양은 불고기. 불고기 하면 광양. 그치.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나이는 못 사주고 맛배기로. 맛배기로. 맛배기. 자, 이 왔습니다. 광양하면 불고기, 불고기 하면 광양. 자, 일단 그냥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광양 불고기 입에 다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네. 와, 안 들리고 맛있네. No.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녹아. 녹아?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광양 불고기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참수술 써야만이 이런 불고기 맛이 나지. 아, 잘 먹어. 서울 강남에 이런 불고기 없어요. 광양에만 있어. 예. 아, 이런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광양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먹거리가 최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이 앞에 있는 먹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어떤 점들이 좋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실은 우리가 사실 음식에도 넣어서 먹지만 옛날에 네. 약으로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매실 그러면은 삼척동자가 알아. 삼척동자가 알아. 그것도 광양매실이 유명하다는 것도 삼척동자가 알아. 이게 덩이보감에도 네.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몸 우리 옛날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매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을 지킨 데는 매실 소화기 1차고요. 소화기는 배 아플 때 꼭 매실 먹었잖아. 그렇습니다. 새싹쌈 좀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새싹쌈도 농약이 없는 진짜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영양분으로 해가지고 재배한 이게 색삭쌈인데요. 이것은 잎부터 해서 줄기, 뿌리까지 다 마실 수 있어요. 아니 보세요. 이게 지금 산무르지 새싹쌈인데 이게 어디 새싹쌈이요? 이게 인삼이지?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 함량에 그렇죠. 수삼보다 훨씬 얼등이 많고 사포닌이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뿌리를 먹잖아요. 네. 이 뿌리보다는 이 잎에 이 사포닌 함량이 8배, 9배 이렇게 더 많답니다. 뿌리가 네.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잎을 먹어야 돼. 뿌리부터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야. 이 색삭쌈이 진짜 인삼. 그리고 우리 요즘에 산삼 많이 먹잖아요, 오빠. 네. 그 산삼하고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포닌의 성분이 다른 인삼보다 높다고 하니까 네. 이것만 드시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면역력 강화에 최고네. 네. 아까 그 저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프란치스 같은 아무나 재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스탠레스 위에다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아주 건강식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농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제첩국. 네. 섬진강 제첩국이잖아요. 네네네네. 이 제첩국은 이렇게 나와?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 이 지역에 섬진강에서 생산된 100% 이 네. 지역에서 생산된 제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서 그냥 냄비에 데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간편식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할 주부들이 제일 좋아할 제품이네. 근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 말이죠. 네. 정말 정말 지혜롭다는 게 난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첩하면은 네. 그 먹잡기가 없는 게 조금만 네네 맞습니다. 조그만 걸 그걸 잡아서 요즘 귀에 좋으니까 좀 작가가 되겠죠. 네. 옛날 손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술 드시고 나면은 그 해장 그리 좋습니다. 승 시원해. 나는 조상님들께 감사해. 감사해요. 이때쯤이면 감사해요. 사람. 이번에는
이게 황과인데요. 황과? 네네네네. 이게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전혀 설탕을 사용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 맛도 한번 봐요. 와 맛을 좀. 네네. 하냐? 어디 보자. 이게 엿도 아닌 것이. 이거 매실인 것 같은데 안에? 네. 매실 맛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조청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국내산 쌀로. 쌀. 예, 조청을 만든. 이야. 이거 진짜 건강식이네. 새콤달콤하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실 한과. 네. 오리지널 매실에다가 이렇게 쌀 튀긴 거를 입혀서. 이게 막 그냥. 아, 나는 먹을 때만 먹으면 그냥 행복해. 아, 진짜. 네. 이 밖에도 뭐 보란다 강정, 보리 강정, 네. 현미 강정 이렇게 3종 세트로도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 남도 장터 07076-8510. 아, 되게 맛있네 이거. 진짜. 야, 되게 맛있다. 자,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거리. 네, 이렇게 강정 소개 올렸습니다. 자, 끝으로 아까 그 돌배. 아, 이게. 이게 돌배가? 이게 돌배예요. 아, 돌배는 먹을 수는?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이 돌배를 먹을까? 네네네. 달아. 달아? 응. 먹이는 조금 안 돼. 근데 이건. 아우, 달다. 아니, 그냥. 이걸 이렇게만, 이렇게 날걸, 이렇게는 안 먹는 모양이죠, 작아서. 아, 이렇게도 먹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차로도. 예, 예. 달배 차로도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야, 또 이제 가을철, 겨울철 건조할 때 호기지랑 이게 좀 차로 이게 드시면은 똘배라지 똘배. 똘배, 예 맞습니다. 말 안 들면 똘배. 근데 사실 이 배가요, 뭐 기관지, 뭐 천식, 네. 감기 걸렸을 때 어렸을 때 이 중탕으로 해서 배를 아, 네, 맞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셨던 네, 그런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는 막 힘들게 집에서 끓이지 마세요, 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티백으로 쫙 차로 이렇게 편안하게 마시면 이게 더 좋습니다. 아, 네. 이 돌배는 똘배야, 어디서 구해야 돼?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남도장터 예, 김정인이 보증해요. 07076-8510 남도장터.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맞아. 대한민국의 마담의 이게 전남 아닙니까? 그럼요. 아, 전라도 미식가들만 모여 사는. 그러죠. 네. 최근에 거기 여행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전남에서 맛 부분 전국 1위를 했어요. 이런 평판의 결과는 이 약간 좀 품맛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이 먹거리 재료가 좋아서 맞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이 남도장터에 정말 많은 13,000여 개의 물건이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소비자들께서 받았을 때 뭐 약간 불편함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바로 시정 조치에 들어갈 정도로 전라남도에서 전남도청에서 꼼꼼하게 이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믿고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요. 전라남도와 그리고 국민안녕TV가 손잡고 지금 전국을 이렇게 이동 스튜디오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저기 기정씨,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겨? 자, 그렇습니다. 먹거리 가득한 남도 여행. 자, 다음 목적지는 영광당성 한평신이란 영화마손 강진강 보성공 광양 여수. 광양 바로 아래에 있는 예. 여수 밤바다. 아니요, 우리는 해 뜨실 때 낮에 갈 거예요. 여수 낮바다. 남도장터 회원 가입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남도장터 검색하시고 그런 다음에 남도장터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도장터 입장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은 저희들이 제철 농산물 푸짐하게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수시로 이렇게 받아보시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남도장터 친구 추가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맨 하단에 이 클릭하시면은 QR코드 스캔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남도장터 검색하시면은 친구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